어느 지역에 골프에 푹 빠진 어느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침에 하늘을 보니까 구름 한점 없고 바람은 적당하게 그 순간 그 목사님의 마음에 아, 골프를 치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갈등을 겪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내가 할 것은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저 필드에 가 있으니 주여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날 고민하다가 결정된 것은 교회에 전화를 해서 아 오늘 몸이 안 좋네요 오늘 못 가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한 후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평소에 쓰는 것보다 더큰 선글라스를 끼고 이 골프장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광경을 그 지켜봤던한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저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비드리는데 힘쓰지 않고 저 골프를 치러 간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저 목사라는 사람 좀벌좀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얘기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동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 목사님이 골프장에 가서 몸을 이렇게 푼 다음에 이 골프채를 멋있게 들고 풀스윙 하면서 1번 홀에서 멋있게 힘껏 스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너무나도 이 컨디션이 좋았는지 이 볼이 350 야드를 날라가 그린 위에 탁 떨어지더니 뚜루루룩 올라가서 홀컵에 탁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것이 뭐죠? 홀인원. 진짜 골프, 저는 골프를 잘 모르지만 골프를 좋아하는 신분 있잖아요. 홀인원을 평생에 한번 할까 말까 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평생에돼 홀인원 한번 해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뭐 창피한 건 아니고 대단한 거니까요. 뭐 주일에 했다고나서 얘기할 건 아니니까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홀인원 하는 분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회 때마다 홀인원 한 사람들의 그 선물은 가장 비싸죠. 자동차인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냥 럭셔리 한 텐. 업클래스 그런 자동차를 부상으로 딱주근하죠 왜냐하면 거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딜러에서도 줬다가 가져가면 되니까. <laughs> 그때 많이 그 도네이션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이 호리런이 되자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신났어요 너무나 도 흥분해서 어, 너무 홀인원. 내 평생에 남들 도할수 없는 이 호리런 그것을 했다는 게 너무 기분 좋았죠.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또 지켜보던 천사가 하나님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거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그 목사에게 주일날 석이지 않고 골프를 쳤는데 벌을 줘야지 호리론이 뭐예요? 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천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가 이 호리론을 쳤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냐? 근데 평생에 할까 말까 하는 그이 자랑을 만약에 누군가 한다면 분명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가서 골프 아니 교회 가서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 골프장 가서 골프를 친게 탈로 날 거고 또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이 호리런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니 그것만큼 큰 고통이 그에게 어디 있겠냐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면서 헛된 자랑을 가지려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이야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그 자랑거리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할그 자랑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그 자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글자라는 그 표현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 의견은 이 사, 이 바울이 계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악화되는 바울의 그 시력 때문에 글자를, 사이즈를 크게 썼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바울의 약화되는 그 시력 때문에 이큰 이 글자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면 구태어 성도들에게 급하게 전하는 이 편지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력이 약해져서 큰 글자로 만약에 썼다라면 차라리 편지 초반에 첫인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아 내가 요즘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내가 시력이 계속 안 좋아하면서 성도들에 대한 문화를 또 물을 겸또 자신의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알릴 겸 해서 인사 차원에서 쓰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큰 글자라는 것은 바로 글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의견은요,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할 그 중요한 내용을 직접 손으로 썼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바울의 그 서신서를 우리가 보면 많은 그 서신서들 가운데는 바울이 처한 그 상황, 어떤 글씨를 혼자 뭐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나 또한 육신의 그 연약함. 어떤 또 시력의 연약함으로 해서 쓰지 못할 때에 항상 다른 사람 대필자를 뭐 이렇게 데려다 놓고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그 내용을 써서 서신서를 보내 보내곤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라데아서에서도요, 이 악화되는 그 시력으로 인해서 스스로 쓸 수가 없, 없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표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얘기를 탁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가는데 그 나가는 도중에 6장 11절에 와서 갑자기 사울이 그의 펜을 뽑아서 내가 쓰겠다 하면서 뭐냐면 가장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내가 직접 쓴다. 이건 누굴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중요한 말씀을 내가 직접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잘 알고 기억하고 지켜야 돼라는 그 의미로 바로 이큰 글자라는 그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들의 그첫 번째가 바로 구원을 줄수 없는 그 자랑거리를 버려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아주 심각한 아주 중요한 그한 가지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세워질 당시에만 해도요, 이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의 그 복음, 복음을 인하여서 아주 진리의 그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복음 전도자가 없었던 그 당시에는 이 바울이 오랫동안 그한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신실한 능력인 어떤 그런 목사, 어떤 지도자를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다른 곳에 떠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머물면서 도 밥도 먹고 또 교제도 하고 친분도 쌓고 았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에 할례라는 그 행위를 덧붙여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그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게 되었어요. 야, 바울이 가르쳐 준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한다? 아니야. 거기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 것을, 어때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교회 안에 거대 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단자들이었나요? 어떤 우상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나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런 율법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리스의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어디로요? 기독교로 개종했던 바로 유대계 그리스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어때요?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어때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수있고 찬양할 수 있고 교제도 할수 있고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비록 그들이 유대계에서 기독기로 개종을 하였지만 그들은 완전한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소인들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보다도 율법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던 바리세파 유대계 그리소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요,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1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물의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이 구절을 보면 1 2절을 보면 바울이 동일한 그 말을 가리키는데 다른 표현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자막이 안 나오니까 영어 자막 보지 마시고 한국 그 성경을 찾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표현이 있죠? 바로 육체의 모양과 바울이 직접 언급한 할례라는 거예요. 동일한 거 뭐냐? 할례를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 왜 거짓 복음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도 했어요. 그래서 그리도인이 되었는데 왜 그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을 우리는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냐면요. 그들은 할례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그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주장대로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 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역사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우리에게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쓸모없는, 필요도 없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죄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 간증문에 있어서 나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뭡니까? 그러면 아담의 죄, 뭐 남의 죄는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그 죄를 모른다면 어때요? 나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다. 예수님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그런 결론이 되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외우시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시면서 눈을 감고 외우시면서 그 말씀을 한번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에 율법과 할례를 구원 조건으로 추가시켜서 가르친 이 바리스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상 우리가 복음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12, 12절 후반부의 말씀과 13절을 보면 율법주의자들인 이 유대계 그리스인들이 갈라대아교의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이자 오늘날 우리 대그 교회 가운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례를 그 강요한 이유이자 이단들의 특징이첫 번째 것은 뭐냐면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의 복음을 잘못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1 2절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바울은요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이방계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그 강조하고 강연 이유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어떤 순수한 열정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으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 침투한 이 유대주의 교직 교사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뭐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들 나름대로 나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모습과 그들이 행했던 행적들을 보면 그들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득이의 그 복음에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전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에 의하면 오히려 그들은 어때요? 그리스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했던 그 이유는 단지 유대교의 그 과격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것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것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음,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어쩌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비슷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뭡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다 즉 뭡니까? 바울이 전한 어, 이신득의 그 진리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모든 율법적인 의의를 부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율법을 강조하고 믿고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아주 참나만 그런 죄인 것입니다. 특히 이 할례는 어때요? 그 율법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교회들이 그돈 헌금을 받아서 흉년으로 인해 서 이제 굶주려 있는 그 예루살렘 그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요 뭐냐면 아시아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이 아 바울이 어칼레 받지 않은 그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어때요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떻게 든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갈라디아 교회 침투한 이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하고 강요한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이 고난받기 보다는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굴복한 거예요 자신이 그 상황에 대해서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해서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율법적인 삶에 자신이 동조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 그리스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할례를 강조한 이유이자 이단질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전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반면에 유대, 이방계 그리스인에게는 율법을 강요하고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면 어때요? 그 모든 성과를 자신의 그 자랑으로 삼고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서 유익을 얻었던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여서 유대교 회당에서 기독교 교회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방계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조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자 자신의 유익을 얻는데 그 통로로 삼고자 그들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비록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 정욕을 위해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갔다 할지라도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거나, 또 우리가 또 공부를 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찾거나, 어떤 사업체를 할 때에도 예수님께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지장이 받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선택해서 공부하고, 잘 선택해서 가야 되고, 잘 선택해서 직장도 하고, 사업체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누구의 삶? 바로 그리스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세상 일에서는 모든 기준이 다 돈이에요. 공부도 돈, 대학도 돈, 직장도 돈, 사업체도 돈. 그 모든 것에 다쏟아붓고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자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자리는 시간이 없고 바쁘고 피곤하고 지쳐서 미루고 또 미루다가 어때요? 결국 그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요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말을 하면서 자신의 자기의 그 자랑을 삼는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십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구원에 합. 적당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최선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사도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 십자가의 자랑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뭐 나의 지식, 나의 뭐 있는 거, 나의 뭐 이렇게 감은 뭐그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때요? 한 가지.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뭐 취미 생활에 여런 있죠. 뭐 여러 가지 이브닝 드레스 에 취미 있으신 분딱 하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총기로 있잖아요 쫙 펼쳐 이 자랑이 되는 분도 있고 어떤 골프채 또백그 중에서 하나를 딱자랑거리는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이 자랑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단한 가지 나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교회에 들어온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의 그 몸에 새긴 할례를 구원의 증표로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에서 그것은 잘못된 거야 하는 그 가장 가장 강한 그 부정을 그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아닌 육체의 모양이 할례를 자랑하는 모습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지는 모습이고,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그 바울 자신의 그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십사절에서 계속 이어 서 나오는 후반절의 말씀처럼.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존재인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볼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 세상을 바라볼 뿐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세상이 바울을 바라볼 때에도 서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당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세상에서 죽고요. 예수 그리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빌리포스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네 그리소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했던 삶과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구의 삶이었다고요? 바로 바울의 삶, 바로 그리스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어때요? 십자가가 아닌 할례라는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혹시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는 불의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핍박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쾌락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성도는요. 그리스도로 인해서주 안에서 살고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 창조된 자가 되었다. 새롭게 만들어진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로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음으로 말면 새로운 피전물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 17절 그 전인 15절과 16절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을 한번 읽어 볼 텐데,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현대인의 그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할례나무할례나 상관없고, 오제 그리스로 인하여 새로운 지음받은 그 자들이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힘써야 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에 관련된 그 말씀을 찾아보면, 그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소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어때요? 우리 삶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삶에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그 중반 이 한국에 있으면 그때 당시 최고의 여배우가 있다면 어느 분을 여러분 떠올 머릿 속에 떠오르시나요? 한국의 20년대 중반에 그까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김지미 씨. <laughs> 그, 그 배우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여배, 한국의 여배우였다고 하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여배우 하면 누구를 뽑을 수 있습니까? 딱두 명을 뽑는다면. 힌트를 드릴까요? 아, 이거. 오예. <laughs> 어,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이 구멍에서 손, 손 집어 넣는 거. 예, 맞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 사람들은 이 고전 영화에서만 볼수 있는 그 여배우들이지만 우리 메스컴을 통해서 오늘날 현재까지도 그 많은 여배우들 중에서 마리네 번노와 오드리 헵번은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기억되는 그런 여배우입니다. 이두 사람은요. 당시 최고의 여배우들로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명예, 뭐 부, 인기를 누리면서요.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출세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그두 여인들이 얻게 된그 삶은 동일했지만 그 여인들의 삶의 그 결과는 아주 달라진 것을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마리는 먼의 이야기를 간략게 말하자면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그가 여배우로 출세하면서 화려한, 진짜 외적으로 누가 보나, 뭐, 외모로 보나, 뭐, 모습으로 보나, 삶으로 보나, 너무나도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그 화려함 뒤에는, 안에는 상당한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가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단적으로 보면, 화려한 그 삶의 뒤편에는 이 여인에게는 세 명의 남편을 두어서 이혼한 그 이혼의 경력. 또한 온갖 유명 인사들과 연분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고 결국 우울증으로 인한 약물 과다 복용으로 꽃다운 나이 3 6시라는그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예요. 이 오드리 헵번은 또 반대로 아주 부유한 그런 집안에서 자랐지만 이 세계 2차 대전 통해서 어떠 집안이 좀 망했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근데 여배우로서 성공을 하니까 당대의 이 마리몰로와 경쟁 구도를 가졌던 당대의 그 최고의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인기도 많고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렸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오드리 헵번도 화려한 삶 뒤편에는 두 번의 이혼과 또 우울증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 인생의 그말로의 그런 우울과 외로움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바로 그리스의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그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근데그 예수님을 믿고 난그 다음에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외모와 화려한 삶에 얽매였던 세상 사람으로서의 그 삶에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르는. 그리소 인으로서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년에 그가 직장암에 걸려 쓰러지, 쓰러져가는 그, 그 순간까지 어때요? 그녀는 유니셰프의 친선 대사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마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녀가 이런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이 오드리 헵번도 사도 우 바울과 같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의 삶은 세상에서 죽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생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화려와 세상에서 인기를 추구했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버려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그가 기뻐하며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삶을 바로 그녀는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받으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만나는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라라고. 간역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16절에서 기록한 축복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극률이 있을지어다. 이 세상이 줄수 없고요. 결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과 국률의 그 축복이 바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님을 그 만날 때까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